어제 통계청이 5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고용률로 67.1%,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5월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고용 상황이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실제 사실이라면 저 또한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아전인수식 통계 해석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올라간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서가 아닙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와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초단기 일자리가 늘어서입니다. 제조업, 금융업, 보험업 등의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3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4개월 연속 고용 감소입니다. 금융업과 보험업도 4만 6천 명이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취업 연령을 기준으로 봐도 공공 일자리가 집중된 60세 이상 고용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우리 경제의 중추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의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35만 명이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무려 38만 2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장을 못 구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들이 정부가 말하는 역대 최고치 고용률의 주인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실업률도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 일자리를 구하다 지쳐서 그냥 쉬었다는 분들 20만 3천 명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12.1%로 1년 전보다 높아졌고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또한 2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유리한 통계를 앞세워서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홍보청입니까? 통계 해석을 객관적으로 해야 현실을 직시하고 합당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홍보청 노릇을 한다고 나빠진 경제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정부가 그토록 많은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실업자 수는 왜 사상 최대 규모가 되었고 초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합니다. 최일선에서 고용 업무를 직접 다루고 있는 현장 담당자들과 또 취업 희망자들을 만나서 소득주도 성장의 현 주소와 일자리 정책의 실태를 생생하게 확인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국회 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가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국회 문을 열어놓고 특위 연장 문제는 추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울러 정개특위 위원들이 특위 연장을 주장하면서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편안을 이달 안에 표결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는 행동도 국회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는 지적도 함께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회 문을 열고 법안 심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보내다가 정해진 날짜가 채워지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아닙니까? 여기서 더 시간을 끄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또 정개특위 위원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위 연장을 위해서라도 국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 위원들의 독자적인 표결 시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국회 문은 닫아놓고 말로만 경제와 민생을 외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혐오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청문회든 아니면 특위 연장이든 국회 문을 열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국회 문을 닫아놓고 아무리 밖에서 목청 높여봐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